안녕하십니까. 언론협력 담당관 정덕채입니다. 2020년 8월 18일 합동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재확산과 대유행 방지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교육청, 경기지방경찰청이 함께 준비한 대책을 도민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자회견은 우리 경찰청장님께서 우리 경기도에 우리 시민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각별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은 이재정 경기교육감님 그리고 최혜영 경기 남부 지방경찰청장님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고 도민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한동안 주춤하던 확진자가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만에 경기도에서만 36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전국 확진자 수는 87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힘겹게 넘긴 이후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우려했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중앙정부도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판단하여 8월 16일부터 경기도와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지역사회 확산 최소화를 위해서 강화된 방역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을 포함해서 다시 집합 제한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시행하고 관련 기관 간의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추가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 제한 명령을 시행합니다. 오늘 이 시각을 기해서 감염병 예방 관련법에 따라서 모든 경기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합니다. 경기도 내 모든 거주자와 방문자는 별도 해제 조치가 될 때까지 실내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와 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실내에서 그리고 실외의 경우는 집회나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행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실내의 경우는 개인적 사생활 그리고 음식물 섭취와 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실외의 경우는 아직까지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집회나 공연과 같은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에 한하여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위반을 할 경우는 관련 법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만 원 이하 과태료는 10월 13일부터 시행되고 과태료는 수사 절차 없이 행정기관이 즉석에서 부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서 감염 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검사, 조사 등 모든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추가 조치입니다. 제1교회 집회 참여자와 광화문 지역 방문자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명합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1교회발 집단 감염이 아시다시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랑제1교회발 집단 감염 규모는 8월 17일 기준으로 312명입니다. 이미 이는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 감염 277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2차, 3차 감염 사례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까지 대량 발생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위 교인의 일부는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 결과를 불신하고 심지어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하는 등 방역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부득이 2020년 8월 7일 이후 서울 제1사랑교회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하고 위 교회와 관련된 모든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들과 2020년 8월 8일과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8월 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의 분류진료소나 보건소에서 방문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경기도민 중에 8월 8일과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신 분, 그 다음에 서울 사랑제일교회 각종 모임 행사 등에 참여하신 분은 8월 31일까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반드시 진단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상당수가 8월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집단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회에 가담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단순히 집회 현장을 방문했거나 또는 지나치신 분들도 누구나 위 기간 내에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본인이 이 집회에 참석해서 집회 참석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까 우려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셨더라도 해당 지역을 방문을 했거나 지나쳤거나 잠시 차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지나가다가 잠시 지체하였거나 이런 경우도 모두 무상으로 검사를 해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 집회 참여하신 분들도 집회 참여와 무관하게 해당 지역에 다른 일로 방문하셨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부를 저희가 조사하지 않고 모두 무료 검사를 시행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한 내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이고 특히 진단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이후 자신으로 인해서 감염이 확산돼서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본인으로 인해서 감염이 확산된 결과 역추적 조사를 통해서 본인이 당시에 집회에 참여 또는 방문했거나 아니면 사랑제일교회 각종 행사, 모임, 예배 등에 참석한 것이 드러나면 그에 따라서 모두 밝혀질 수밖에 없고 형사 책임과 민사상 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므로 반드시 검사에 응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행정명령은 감염병 관련 법령에 따라서 최대 징역 2년,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지부와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그리고 청교도 영성훈련원이라고 하는 수련원의 단체 연수에 참석한 신도 또는 일반인의 명부 야탑역 등지에서 집회 참석 동료 캠페인을 했는데 그 캠페인에 참여하신 분과 서명에 참여하신 분 이 명단을 신속하게 입수해서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경기도와 교육청이 경기도와 교육청 그리고 경찰청 간의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2차 대유행 위기를 맞아서 방역 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의 확보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그리고 경기 남부 경찰청, 경기 북부 경찰청 이렇게 4개 기관이
코로나19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서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도와 교육청은 유증상 학생 및 교사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진단,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함께 방역 소독 등 예방 활동 강화와 방역 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남부 북부 경찰청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명부 조사 등의 역학 조사를 지원하고 집합 제한 및 금지 명령, 집단 및 진단 및 치료 명령, 자가 격리와 자료 제출 명령 등 법령과 행정 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방역 행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참여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휴가철과 맞물려 방역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소한 방심이 대규모 집단 감염과 제2의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방역 주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관리, 아프면 쉬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남부, 북부경찰청은 힘을 합쳐서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과 청장님께서 간단히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먼저 하시죠. 네, 경기도 교육감입니다. 오늘 경기도와 경기도 경찰청과 함께 우리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모두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공동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함께 협력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학생의 확진자는 지난 2월 19일에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총 102명의 학생과 교직원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월 19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5개월 동안의 확진자가 60명인 반면에 지난 8월 3일부터 지금까지 약 보름 동안의 확진자가 42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급격히 확진자가 늘어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아마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겠습니다만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감염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 42명의 확진자들을 분석해보면 절반 정도가 교회를 통한 확진이었었고 나머지가 대중적인 집회 장소나 이런 기관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치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이런 상황을 제때에 연락하기 위해서 연락망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용인과 양평 서정 지역에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외출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학부모들에게 강력하게 아이들로 하여금 이 수칙을 지키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더 이것이 확산되게 되면 다른 지역까지도 학생들을 집에서 외출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학원 또는 교습소 또는 다중이 모이고 있는 여러 시설들 이번에 파주에서도 일어났습니다만 이 커피숍 같은 전문점 이런 곳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과 교습소 등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2주 동안
네, 이 학원을 열지 않도록 강력한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만일 지속되는 경우에는 9월 학기가 시작되면 다시 또 두 주를 연속해서 학원을 가능한 한 문을 닫도록 강제 조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우리 경기도의 협력과 경기도 경찰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기도는 약 한 3만 3천여 개의 학원과 교습소가 있어서 무엇보다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서실이나 PC방 같은 지역도 저희들이 더 유념을 해서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요. 필요하다면 경기도와 경기도 경찰청과 협력 아래 각 현지들을 직접 우리들이 찾아가서 방문 협력을 구하도록 하는 것까지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경기도 학생 165만 명이 넘는 학생과 또 13만 명의 교사 그리고 6만 5천 명의 교직원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내고 우리들이 절대로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기 남부경찰청장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같은 국가재난사태에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특히 기관 간의 그 협업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도 당분간은 코로나에 대한 사태가 어느 정도 종식이 가까워질 때까지 최우선적으로 경찰 활동을 이 부분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지사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조금 더 추가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말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를 더욱 엄중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행정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관련해 총 135건의 고발을 접수하여 이 중 82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43건을 엄정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 기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경찰이 불법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고발이 있기 전이라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재질이 중요한 경우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중요한 수사 사례는 국민 여러분께 적극 홍보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위험시설에 대해 우리 도와 합동점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남부경찰은 유흥업소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현재까지 누적 3만 2천여에 걸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경찰서별 구성된 합동점검 지원팀을 적극 활용하여 유흥시설 등 경찰 대상업소뿐만 아니라 대형 학원, 방문 판매업체, 실내 집단 운동시설, 뷔페 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당국과의 합동점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 점검, 지자체 역학조사에 대한 더욱 신속한 대응 조치를 할 것입니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자체와의 합동 불시 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자가격리자 위치 확인, 확인자 동선 이력 확인, 소재불명 감염 의심자 소재 파악 등 전담 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소재 파악을 하는 등 방역관리 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저희가 뒷받침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응답은 혹시 경찰하고 우리 교육청에 하실 분이 있으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계십시오. 네, 혹시. 네. 혹시 질문 사항이 있나 보시고 교육청이나 아니면 경찰에 질문이 있나 보시고
네, 그 먼저 교육감님하고 경찰청님에 대한 답변 질의를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와이 이균 기자입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개학 전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에 2학기 비대면 수업 준비에 차질은 없는지? 형장님은 우리 설명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없는가 봅니다. 네, 저희들 비대면 수업은 이미 여러 온라인 방법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고요. 우선 정부에서 정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9월 1일 2학기가 시작되면 9월 11일까지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3분의 1만 등교 수업을 하고 3분의 2는 자기 집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하도록 하고요. 고등학교는 3분의 2를 등교하고 3분의 1은 집에서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이 상황이 좀 더 악화되면 9월 초에 9월 11일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는 또 다시 다른 조치들을 취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네. 경일보 남국성 기자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렸습니다. 네. 개인 방역 수칙 준수 행정 명령의 경우 위반 사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랑 제일교회 교인이나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을 어떻게 확인할 예정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뭐 매우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첫 번째로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명부는 현재로서는 서울시나 아니면 복지부의 명단 입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곳에서도 최대한 뭐 노력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는 통보되는 명단을 기초로 방역 작업을 진단 검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 후에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방안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어길 경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일반 신고를 기다릴 수도 있겠고 공무원들의 현장 단속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찰청장님 말씀대로 경찰의 공동 단속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뭐더라 어디 저 그 카페인지 커피숍 무슨 커피숍이요? 스타벅스. 네, 아시다시피 그 파주의 스타벅스 감염 사례는 지금까지 우리가 좀 겪어보지 못한 특수한 사례입니다. 건물의 2층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거기 함께 체제했던 사람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매우 전파력이나 전파 속도가 매우 높고 빠르다는 점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가 최대한 자발적 협조를 요청드리되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경찰과 함께 또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말씀을 드립니다. 시범적으로 모든 곳을 할 수 없겠지만 위험한 곳 또는 신고되는 곳 중심으로 저희가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마이뉴스 박정훈 기자께서 지사님께 질문드렸습니다. 확진자들의 치료지 이탈 등 위반 사례에 대해서 어떤 대응 방안이 있으신지 질문하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확진을 받고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거부하고 도주한다든지 또는 입원을 거부한다든지 뭐 생활치료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최근에 빈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없었던 사안인데 최근에 특정 교회 관련자들이 뭐 일부 얘기에 의하면 뭐 조직적으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치료나 또는 뭐 입원,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게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경우에 집단 감염, 지역 감염의 위험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특히 우리 경찰청의 협조가 또 신속한 수사, 입건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또 일부러 이렇게 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경찰과 함께 신속하게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MBN 이재호 기자께서 지사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 중 연락이 닿지 않아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찰과 공조해서 소재를 파악한 뒤 강제로 진단검사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검사 대상으로 판단되는데 본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 아니면 검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오늘 공식적으로 진단 명령, 검사 명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로는 거부할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경찰에 통상 예에 따라서 소재 파악을 하겠지만 연락을 받고도 또는 요구를 받고도 검사를 불응하는 경우는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에서 저희가 요청드리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질문이 유사하여 네. 그 중앙일보 최물환 기자께서 질문하신 내용만 답변하고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최물환 기자입니다. 지사님께 질문하셨습니다. 경기도가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을 발동하기 어려운 타지역 연관교회에 대해서 제지 방안이 있으신지 질문하셨습니다. 네. 타지역의 사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할권이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어느 지역에서 했다고 하는 경기도의 어떤 교회가 주체가 돼서 강원도 어느 지역에서 전국의 목사님들을 모아서 수련회를 했다고 하면 그게 경기도 행정명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매우 판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교회에서 경기도 소속 도민들, 경기도민들을 주로 구성원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수련회를 했다고 하면 그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별로 저희가 판단해서 경기도민들에 의한 것이라면 지역을 불문하고 조치하고 또 필요할 경우는 형사사법조치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이상 일부 관련이 있다고 해서 다른 지역의 모임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권한을 강제력을 행사하게 되면 관할 위반 문제로 지방자치단체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문제될 경우에는 중앙정부로 하여금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집합 제한 명령을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모든 지역이 다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좀 상황을 좀 봐서 지금 한 군데 사례가 지금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의 뭐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서울 경기가 주로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당장 확대 시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상황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후 답변하지 못한 질문은 관계 부서에서 개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